저고리 고름 말아지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낭낭 18세 버들립지는 업계울에서 우리님 오실 때만 기다린대요 소쩍궁 소쩍궁 어, 엄마 어? 깼니? 아침부터 왜 또 소쩍궁? 짜잔 어떠니?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젊어 배지 제발 좀 벗어주라 야 하루만 빌리자 딸 좋다는 게 뭐니? 아 왜 또 나 남의 옷을 입고 그래? 그래 네 거 내 거 줄 긋고 살자 이건 내 거야 그치? 이게 네가 왜 필요해 17살 그 윤기 나고 탱탱한 나이에 어? 피부도 그냥 복숭아 빛깔로 뽀송뽀송 싱싱하구만 생머리가 얼마나 예뻐 상큼하고 난 우아하고 원숙한 게 좋아 오 그래 나도 그래 이해 나름대로 싱싱하고 윤기 좀 나보려고 입어봤어 네 옷 어디 갔는데? 과천 누구랑? 몰라도 돼 흠 옷만 젊으면 뭐해 얼굴은 쭈글쭈글해갖고 쭈글쭈글? 봐 피부에 힘이 없잖아 그러네 정말 얼굴이 그냥 완전히 한물간 통조림 복숭아네 어우 속상해 우유 마시자 우유 엄마 우유 왔어요? 내가 우유야? 10년쯤 젊어 보이지? 무학여고 3학년 2반이니? 요즘 미시족 주부들 전부 다 이 정도는 입네 뭐 37살짜리 미시족도 있어? 나이가 뭔 상관이야 엄마 응? 언니 우유 왔어? 어 냉장고에 아이고 정답기도 하시지 아 엄마 아유 얘 좀 이 손 좀 놔 밥 좀 푸게 아니 얘 너 그 머리 스카프하고 그 옷이 그게 뭐니? 아 왜 또 수정이 옷을 입고 설쳐? 좋구만 뭘 엄마도 저렇게 한번 입어봐 귀여울 텐데 야 오민수 넌 여자가 그렇게 좋으니? 아이고 지 엄마 여자로 보는 아들도 있어? 그게 아니라 너 네 엄마 간질 앞에 비굴하게 받아내는 그 용돈의 쓰임새를 말하는 거야 아니야 어 그거 아니야? 예 넌 왜 나하고 내 아들이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는 꼴을 못 보니? 민수 얘가 어떤 애인데 엄마하고 다정하자고 비빈단 말이야 데이트 자금 구걸하느라 이모 응? 예, 너 이리 와봐 너 데이트 자금 구걸하느라고 나한테 비볐어? 아, 이거 엄마는 날 무슨 그런 삼육 캬바레 제비족 참 아들을 아이고 그럴 수가 봐 아니래잖아 아이고 내가 아주 못 살아 그냥 내가 못 살아 아이고 근데 김밥 안 싸? 김밥은 왜? 나 오늘 과천 가잖아 나랑 학교에서 사생대회 나간다며 같이 가자며 어머 어떡하면 좋니? 깜빡했어 얘 아, 어떡하지? 엄마 나랑 전화 어? 응 고모다 응 나라야 왜? 고모 강산 오빠 도시락도 김밥이 좋겠다고요. 어 그래 저 나라야 근데 말이야 그게 아니 근데 고모가 웬일이니 깜빡했어 얘. 김밥 안 썼어요? 아니 저 그게 아니고 저... 네 알았어요. 예 나라야 나라야 화났나 봐. 그래 한치건 너 고모라고 어쩌겠어. 그냥 맨밥에다 김치 싸줘. 할 수 없지 뭐. 안 돼 얘. 어린 게 친구들한테 얼마나 키가 죽겠어. 더구나 엄마도 없이 크는 애인데. 어쩌라고. 얘 우리 얼른 싸자. 응? 그래가지고 과천으로 직접 갖다주면 되잖아. 언니 과천 갔다 오는 길에 내가 받은 드레스 가게 보고 오자. 또 바빠 죽겠는데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얼른 옷 입고 갈 준비나 해. 아니 여기다 무슨 옷을 더 입어? 딱 좋구만 그래.
선 오빠. 일어났어. 알았어. 야. 응? 너 아침마다 나 깨울 필요 없댔잖아. 알았어. 뭐해 나가. 응. 들어와. 아빠. 응. 밤샜어요? 아니야, 새벽에 깼어. 나라 잘 잤니? 응. 네. 나 가자. 아빠가 토스트 구워줄게. 가자. 아빠. 응. 아빠, 혹시 김밥 살 줄 알아요? 김밥? 그건 왜? 아니, 그냥... 먹고 싶어? 아니, 됐어요. 씻으세요. 어우, 곤대다. 어? 어허, 사상대회? 어디 봐! 나라야! 됐어. 안 아프지? 아빠, 미안해요. 놀랬지? 김밥 사니? 응. 큰 고모한테 말 안 했어? 했는데 깜빡하셨대. 이 소세지는 웬 거야? 내가 사왔어. 강선 오빠 도시락 반찬 해주려고. 도시락은 큰 고모가 싸다 주시잖아. 근데 강선 오빠가. 내가 뭐. 얘기해. 큰 고모가 싸주시는 반찬은 다 이상하다고 먹기 싫대요. 뭐가 이상해? 마늘 장아찌랑 김치 멸치 전 그런 거 싫어요. 그래서? 네가 나라한테 소시지 사다 구워달랬어? 이기 집에 괜히 지가 먹고 싶으니까 사온 거 아니야? 누가 그 집이야? 너 누가 그런 말 가졌어? 어?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주세요. 네? 강산율이 나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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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고모한테 전화해. 이제부터 니들 도시락 나를 필요 없다고. 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큰 누나, 나야 지풍이. 아니 왜? 김밥 때문에? 지금 싸고 있는 중인데. 누나 앞으로 우리 애들 도시락 싸지 마. 아니 무슨 소리야? 사람이 말이야, 그럴 수 있어? 얘, 너 왜 그러니? 아니 도대체 애들 도시락을 어떻게 싸주길래 애가 소세지를 다 사와? 뭐? 소세지를? 누가? 그리고 이왕 도시락 싸주는 거 오늘 같은 날은 척척 알아서 김밥도 싸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야 대체? 아침부터 애들이나 올리고. 아니 나라가 왜 우는데? 김밥 때문에? 아 다 관둬. 다 필요 없다고. 예, 끈차. 나 지금 옷 갈아입고 금방 갈게. 혜순아, 너 오늘 비행 없지? 나 오늘 바빠. 너 저기 수연이가 김밥 다 끝나면 아파트로 좀 가지고 와. 바쁘다니까. 어? 그리고 필수인, 넌 얼른 있는 반찬 가지고 강산이 도시락 좀 챙겨줘. 나 옷 갈아입고 나올 동안. 알았어. 응. 나 바빠, 언니. 제가 할게요. 야, 너는 꼭 나를 나쁜 인간 만들더라, 김세계. 사실이잖아. 응. 어제 내가 미리 알았으면은 나라에 믿으러 김밥 싸가지고 가라고 그랬지. 소영이랑 통화했어요? 그래. 왜? 선 보는 것 때문에? 시끄러. 예숙모가 선을 봐요? 아, 학교 늦겠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냐. 샬라콘, 나, 골라산, 엔노스, 안목. 안목. 야, 오미수. 어머님께서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게냐? 이모님, 말씀 꼬지 마시고 그냥 하시지요.
역겹사옵니다. 너나 꼬지 마시게나.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야, 밥상 앞에서는 밥에만 집중해. 너는 꼭 밥 먹을 때 공부하는 척하고 공부할 때 밥 생각하지? 이 밥도 밥이지만 어. 이 밥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일용할 양식 아니겠어? 야, 원인수, 너 젊은 나이에 참 비굴하게 살고 있구나, 그치? 그렇대도 어쩔 수 없지. 엄마, 엄마. 엄마 얘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알았어? 대단한 착각이라오. 아니, 할머니. 저 지금 공부 중입니다. 보십시오. 아폴리네르의 주옥 같은 시를 외우고 있다고요. 아폴리네르? 시험 보니? 엄마, 얘가 지금 외우고 있는 이 아폴리네르의 미라보데레라는 시가 무슨 시냐? 여자 사귀는데 아주 써먹기 딱 좋은 시걸랑. 어떻게 써먹는데? 이보쇼 처녀. 뻥샹 방샹 까랑샹샹샹. 나는 블란서시를 사랑하는 맑은 영혼과 풍부한 지성의 가난한 대학생입니다. 그대 내게 오늘 점심 한끼 사주신다면 쯔땜무 쯔땜무 쯔땜무. 너 여학생한테 점심 얻어먹니? 가난하고 잘생긴 대학생이 별 수 있나요? 얻어먹고 댕겨야죠 엄마. 야, 너 용돈 탄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 벌써 다 썼어? 소라가. 소란 또 누구야? 바닷가에서 주웠어? 만난 지 이틀 됐는데 바닷가에서 태어났대. 아유, 그녀선지 엄청 비싼 바다 요리만 사내라는 거야. 바닷가지, 광어에, 새우, 새우 뭐더라? 그라탕. 응, 그거. 새우 그라탕. 허풍쟁이구나. 사귀지 마라 얘. 아, 할머니. 근데 얼마나 미끈하게 쭉 뻗었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얘 좀 봐. 미끈하네. 벌써 도서관이라는데요? 진짜 도서관이지. 아이고, 맞아. 나 8시에 만나 그랬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비상이다. 비상이야. 아이고. 이모, 막내 이모 자동차키 내가 가져간다. 야, 야, 너 이리 와봐. 야! 이모 오늘 놀잖아. 하루만 좀 빌리자. 나 오늘 가발 사러 가야 된단 말이야. 이모 왜 머리 빠져? 아, 까불지 말 빨리 나. 잠깐. 놔봐, 놔봐, 놔봐. 그럼 있잖아. 이따가 삐삐 쳐. 야, 우민수, 오 삐삐! 자, 강사님 소시다. 네. 안녕히 계십니다. 그래. 그리고 나라야, 저 수연 언니가 김밥 싸가지고 오면은 고모가 바로 가져갈게. 네, 다녀오겠습니다. 응, 그래. 안녕? 야, 너 무슨 치마 이렇게 짧아? 너 이쁘다고 이렇게 다리 놓고 당기면 감동이 없잖아. 좀 가리고 있어야지 들춰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지금이 8시니? 8시야? 아유, 아, 야, 남자 좀 늦을 수도 있지? 아우,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여자 좀 밟을 수도 있지. 아유, 아유, 이걸 그냥. 오민수, 나 1분 이상 기다리게 하는 남자 그날로 땡 아웃이야. 야, 야자하지 말고 이 있으면 법원에 제소해. 변호사 선임해두고 기다릴게. 오케이? 참. 야, 정서아, 너 오케이? 아이고, 이쁜가 저거. 야, 나와. 아유, 귀여운가. 뭐하니 지금? 야, 우린 하늘이 맺어주신 짝이다.
우리 둘 다 너무 매력 있잖아. 그치? 내려 빨리. 난 말이야 착하기만 한 여자애들은 맹꽁이 같아서 싫더라고. 근데 대부분의 여자애들이 내 앞에선 착한 척을 하더라고. 그거야 잘 보이려고. 야 근데 너 오늘 무지 이쁘다. 어? 잠깐 있어봐. 잠깐 내가 오늘 얼마나 했지? 하나 둘 아 이런 비극이 있냐? 3,000원 겨우 3,000원이네. 야 짜장면 정도로도 애정 표현이 될까? 야 가자. 어딜? 삐삐 치러. 누구한테? 우리 이혼한 외숙모한테. 뭐? 내가 용돈이 궁할 때면 생각나는 그 이름 강소영 여사. 가자. 자, 아이 와봐 빨리. 조기를 넣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잡고 그대로 탁 치면 돼. 맞지? 여기를 좀 이렇게 꽉 잡고 여기도 이렇게 해갖고 살짝 잡고. 맞지? 잠깐! 형! 됐어! 내가 삐삐친 거야. 아주 골고루 다 해먹는구만. 공짜 당구에 공짜 전화해. 여보세요? 아, 외숙모! 네, 저 요즘 어떠세요? 아니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뭐 상의드릴. 어떡하지? 점심때는 할머니랑 약속 있고 오후엔 과천 미술관에 가야 되는데. 아 나라 때문에요? 나라? 나라 오늘 저 과천으로 사생대회 갔잖아요. 아침에 김밥 안 싸준다고 울고불고 난리 핀 모양인데. 아니 김밥을 왜 안 싸줬지? 아 저 엄마가 깜빡하셨거든요. 지금쯤 아마 싸서 과천으로 출발하셨을걸요? 그랬구나. 외숙모? 외숙모? 어, 아주 미안해. 저기 오늘은 안 되겠고 내일 다시 전화하자. 그래. 외숙모가 용돈 주신대? 야, 넌 인생이 돈이냐? 안 됐다. 3,000원으로 애정 표현하려면 벅찰 텐데. 자. 야, 너 햄버거 좋아하니? 왜? 외숙모 말고는 용돈 줄 사람 또 없니? 야. 너니 오민수가 돈으로 보이냐? 햄버거는 먹기 싫거든. 차, 관둬. 너 굶어. 아이가 응? 응? 맛만 있네. 아유. 어, 맛있어. 아우.